저희 첫 시간에는 전체 시장 보는 거 봤었고요. 둘째 시간에는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, 그리고 또 주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영웅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화면일 거예요. 화면 번호 0101을 이렇게 넣습니다. 키움 현재가 창이 딱 뜹니다. 이제 종목을 입력하시면 보고 싶어 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돼요. 어떤 섹터에 속하는 종목인지, 250일간 최고가, 최저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. 이거는 연중으로도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액면가는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인지, 시총, 그리고 자본금, 또 주식수,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이것도 보실 수 있고요. 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, 신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EPS PER도 확인이 가능한데요. 요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매일 갱신해서 들어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종목에 대해서 일단 쭉 기본적인 정보들을 봤다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죠. 거래원 별로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거래원 별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또 순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. 0101 화면에 가장 큰 이 메리트라고 할까요? 이렇게 연결되는 화면들이 보기 편리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이에요. 전체 수급이 어떤지를 보시면 또 현재 종목에 어느 정도 힘이 쏠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또 전체 뉴스, 종목별 뉴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재무 상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요거는 FN가이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윗단에서 보셨던 EPS, PR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투자자, 여기서는 이제 전체 시장의 수급을 봤다면 종목별에서는 요 종목에 한정된 수급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프로그램 수급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 현재 체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결 강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차트를 통해서도 종목의 흐름, 그리고 일별 동향을 통해서도 종목의 등락률을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이쪽 이제 호가창에서 보시면 호가를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매수, 매도, 정정, 취소로 또 연결이 됩니다. 여기서 간편하게 매매 진행도 하실 수 있고요. 어느 정도 잔량이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, 그리고 그래프로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셔서 종목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유용한 화면이 아닐까 싶어요. 화면 번호 0101 많이 활용해 주세요.